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거 과정과 또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당을 중심에 놓겠다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. 이와 함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가 유력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도 선대위 구성을 위한 물밑 조율을 시작했습니다. 이 내용은 김영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는 글을 남긴 윤석열 후보. 이후 당 최고위원회의에 대선 후보로 처음 참석해 이번 대선을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이번 대선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소위 부패와의 전쟁입니다. 또 의원총회에서는 선거 과정은 물론 향후 국정 운영에서도 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. 당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이 돼야 이게 의회주의가 발현이 되는 거고 의회 중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주말 사이 청년 당원들이 2천여 명 탈당하는 등 경선 여진 속에서 우선순위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입니다.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가 유력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승리할 수 있는 선대위 구성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캠프에 모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리사냥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제대로 잘 선별을 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 후보 당선에도 문제가 있을 뿐이라. 후보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권성동 의원이 오늘 김 전 위원장과 식사를 했는데 식사 후 자신의 SNS에 원점에서 실력 위주의 조직을 꾸리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. 김 전 위원장이 사실상 캠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윤 후보 측이 이를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따라 선대위의 윤곽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선대위 발족식에서 이재명으로는 윤석열을 못 꺾는다며 심상정 대 윤석열의 싸움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, 윤석열 후보를 동시 겨냥해 대장동 고발사주 의혹 모두 쌍특검으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SBS 김영래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